안녕하세요. 우기다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33화에서 임영웅님이 바램을 부르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이 노래는 임영웅님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죠. 임영웅님의 세련된 목소리가 노래와 잘 어우러져서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실 이 곡은 음역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임영웅님은 어떤 음이든 매우 편안하게 소리를 냅니다. 저음은 감미롭게, 고음은 웅장하게 발성하는데요.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안정감과 짜릿한 흥분감을 모두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하는 내내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아요. 그만큼 가창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젠틀한 발라드 장르를 부르는 능력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노래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셨겠지만 긴 세월 가난 속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미용실에서 미용리를 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두분다 일을 하셨어요. 늘 바쁘셨죠. 그런 부모님을 마뜩찮게 생각한 적도 많아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시지? 하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저도 이제 한달 후면 그 39살이 되는데요. 조금씩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알아갑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뻣뻣해진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는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는 못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아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자. 그거면 충분하단다. 그게 우리의 바램이란다. 부모님은 저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노래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찡해지는데, 임영웅님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더큰 울림을 만들어주네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임영웅님의 노래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포근하면서도 웅장한 목소리는 이 땅의 모든 이의 가슴을 희망으로 부풀게 만듭니다. 특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소리입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런 명곡을 명품 보이스로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노래를 영원히 들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